현재로선 유일무이한 분만 사례. 그래서 섭외 부탁드렸다. 혹시라도 거절하시면 어쩌나? 노심초사 떨고 있는 3번 카메라를 대신해 섭외 모드에 돌입한 실장님. 분만이 가까워진 단계인 만큼 산모와 보호자 모두 예민해져 있을 터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웠다. 쭉 가도 돼요? 네. 다행히 흔쾌히 촬영을 허락해준 부부.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평온하다. 외마디 비명도 몸부림도 없다. 보이는 거라곤 만삭의 커다란 배. 들리는 건 그저 규칙적인 15분. 분만 임박한 산모가 맞긴 맞는 걸까? 되게 젊은데 내가 실례지만 나이 여쭤봐도 돼요? 스물이요. 스무 살이세요? 예. 그러면 사모님은? 스물이요. 아, 동갑이시구나. 되게 결혼 일찍 하셨네요. 이제 고작 20살. 부모가 되기엔 너무도 이른 나이지만 세상 속 수많은 편견들에 맞서 뱃속의 아기를 지키느라 두 사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잠시 후 분만실 안으로 누군가 들어왔다. 상고를 겪는 어린 산모가 안쓰러운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전전긍긍하는 모습. 곧이어 또 다른 누군가를 불러드리는데. 부모님 오실 때 잘하셨는데 지금 가장 많이 힘든 순간이 너무 잘하셨어요. 아소리 한 번 안 되고요. 양가 어머니로 추측되는 두 분. 근데 누가 친정 엄마인지 모르겠다. 표정만 보아선 걱정 가득한 얼굴에 이분이 친정 엄마가 맞는 것 같은데. 모를 땐 물어보는 게 빠르다. 물어보자. 어머님이세요? 네. 친정엄. 친정엄? 누가? 제가. 그 맞는 게. 시엄마. 아, 시어머니구나? 네. 아. 관찰 카메라. 헛다리 제대로 짚었다. 뭐가 제일 지금 걱정되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아니, 아이도 그렇고 산모도 그렇고 다 그냥 다 건강하고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걱정이죠. 뭐 난게 왔는데 산모랑 아이랑 그냥 건강하게 그냥 다 했으면 좋은 거죠. 고통받지 않고 낳았으면 좋겠어. 네. 애가 애를 낳는다니.